Nice Game TV.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러시죠? 매너. 아, 매너 네. 있으시네요. 굉장히 네. 매너 있으세요. 네. 챔프 알뜰자만 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니달리 판매량이 거의 뭐 90%. 네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한 300개 남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구매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정말 비싼 가격에 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황금 니달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100개당 저희가 한 개씩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빨리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80-111에 NGTV로 전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화기에 알파벳이 없는 전화기는 요즘에 누가 그런 거 씁니까? 그게 무슨 핸드폰에도 요즘에 다 알파벳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080-111에 NGTV 딱 치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황금 니달리까지 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분에 한 분 행운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네네. 네. 내가 만약에 니달리 샀는데 황금 니달리가 없다. 아쉽게도 꽝인 거죠. 그렇죠. 네네. 하지만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누군가는 황금 니달리의 행운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을 해볼 텐데 두 번째 게임은 어떤 니달리를? 두 번째 게임은 또 이제 우리 슈퍼스타 K가 또 다시 시작을 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됐죠. 네. 슈퍼스타 K를 통해서 정말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배출됐죠. 하지만 그 많은 스타 중에서도 저는 단연코 우리 랩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문복이 형. 네. 우리 문복이 형의 명대사가 있죠. 어떤 거죠? 쉣! 그 뒤에 뭐 랩이 더 필요합니까? 쉣! 쉣! 그래서? 책달리. 책달리요? 그렇죠. 설마 그 책이 아 여기까지만 이야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책달리 우리 문복이 형과 제가 서로 랩 배틀을 할 때 사용했었던 바로 그 책달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힙합 디스 때문에 뭐 재밌는 거 어떤 그 요소를 찾고 계신데 네네. 사실 그 문복이 형이 뜨면은 그렇죠. 막 다 정리되거든요. 그 다행히 문복이 형이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다행이네요. 컨트롤 다운을 못 받아가지고 아 굉장히 다행이네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그 미네미 형이 한국에 한번 오고 문복이 형 영상을 보고 네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 네네. 그래서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다시는 그렇죠. 한국에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문복이 형 때문에. 네네. 진짜로요. 실합니다. 그럼요. 아, 실어요. 제가 미네미랑 친해기 때문에 네네. 연락 자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주 카톡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하더라고요. 사투리로. 너무 무섭다고, 문복이 뭐라고? 형. 문복이 너무 무섭다고. 사투리로 어떻게? 너무 무서워요. 문복이 미네미 형이. 미네미가? 미네미 형이. 미네미 아, 무서워요, 형. 막 이러면서. 문복이 무서워요. 문복이 무서워요. 진짜 그랬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 그랬어요? 아 예, 그럼요. 미네미 사투리 써요. 사투리였습니다. 네. 미네미. 원래 걔가 그 한국에 살다가 갔거든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한국에서 입양됐어요. 진짜로. 그럼요. 그래서 충청도 살다가 미네미가 충청도 살다 LA로 네네. 예, 입양됐는데 네. 충청도에서 한창 그럼요. 예, 한창 고구마 캐다가 막걸리 먹고 이런 애였는데 아, 네네. 너무 미국물 먹었더라고 애가. 허해졌어. 그러니까 하기 이렇게 문복이 형 만나고 하기 질려가지고 28마일이 사실은 그 어떤 상징성이 있냐? 28마일이요? 아, 몇 마일이죠? 8마일이에요. 8마일. 그냥 8마일. 아,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아이, 미네미가 안 친한 티네네. 8마일이 사실은. 8마일. 오늘 막 캔 고구마를 팔러 장애까지 가기까지의 그 거리. 그래서 하루에 맨날 갔던 게 8마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마일만 왔다 갔다 한 거야, 저녁에 맨날. 그래서 5일장에 고구마 팔러 가려고 미네미가. 그래서 8마일이라는 명곡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영화잖아요. 영화잖아. 새로 만든 거예요. 각색한 거야. 배경을 바꾼 거야. 원래 그게 한국 올로케이션이었어요. 충청도에서. 네. 충청도 올로케이션인데 너무 자금이 많이 든다고 감독이 네네. 너무 돈 많이 든다고 그냥 미국에서 하자. 네네. 각색한 거야. 올장 원래 올장 할 때 하는 거였는데 고구마 팔고 그런 애야. 한국 얼마 지났는데 친숙해. 고구마 팔면서 고구마 그러니까. 파는 걸 랩으로. 그러니까 그랬던 애야. 어떤 고구마인지. 그러니까. 예. 고구마. 원모먼. 그렇지. 1분만 기다려라고. One last chance. One last chance. 싸요 싸 이러면서. 하나 더 막 이러면서. 에이요 싸요. 에이요. 원 달러. 고구마 싸요. 원 달러. 원 달러. 원 달러 플리즈. 그러던 애인데. 그렇죠. 미국 가서 너무 미국물 먹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요 싸요. 요요 네. 막 이랬던 애인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조심을
간직하는 것도 조심을 야 너 귀농해라 니네마 접고 돌아와 돌아와 에에. 내가 YG 소개시켜줄게 YG 들어가서 착하게 살자 문복이 형 아래에서 랩도 좀 배우고 그럼 랩이 요즘에 너무 너무 초심 잃었어 랩이 요즘에 라임이나 힙합계에 그럼 라임 슬슬, 플로우가 슬슬 우리 문복이 형이 다시 한번 리셋 한번 시킬 때 온 게 그럼요.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충격을 줘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문복이 형이 문복이 형과 함께 게임을 하면 제가 영감을 얻은 바로 그 책 달리 책 달리 책 책 네 요 책 하나면 끝나거든요 그럼요 그거 하는 순간 미네미도 무릎 꿇습니다 안 되죠 울면서 더 이상은 안 돼 책은 하지 말라고 제발 네. 어렸을 때부터 책 보는 거 싫어했는데 그니까 그래서 고구마캐다가 그, 책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미국 가는 기술 배운 거 아니야 그래서 고구마캐는 기술만 있어 그러니까. 아이도 심심하면 그 LA 뒷마당에서 고구마캐고 그런데 그래서 실제 랩 콘서트 할 때도 잘 보면 제스처가 약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약간 이거 캐는 느낌이지 이게 고구마캐는 이거 캐는 느낌이야 아, 이게 이거 고구마캐는 거야 뿌리째 뽑아 뽑아 뿌리짱 나 이게 뿌는 거야 한국에 와서 왜 하트를 그렸겠어? 자기 고향이라는 거야 마음의 그렇죠. 고향. 고구마, 고구마의 고향. 그럼요. 충청도. 그럼요. 네네. 충청도. 내 지역까지 말 안 할게요. 그냥 미네미도 프라이버시가 아, 있으니까. 미네미 형 동네 사람들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는. 아직도 그 미네미를 기억하시는 그 많은 할머님들이 계세요. 네네. 자기 어버서 키웠다는데. 어버서 키웠는데도 응애응애도 그렇게 빨리빨리 했대요 랩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이랬대. 막 라임 넣어가지고. 우리 문복이 형은 이미 어렸을 때 울음부터 달랐죠. 그렇죠. 참새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문복이가 어렸을 때 참새 아니냐고. 네네네. 얘를 동물원에 보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간으로 밝혀져서. 그렇죠. 풍어폼에서 인간폼으로. 예. 참새폼에서 인간폼으로. 그렇습니다. 돌아왔는데. 조만간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챔피언으로. 그럼요. 문복장으로. 문복장 해가지고. 참새. 족쇄 쓰고. 그렇죠. 네, 영광의 비석도 쓰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새폼과 인간폼으로 변할 수 있는 영광의 비석과 네. 이제 족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만간 기다려주세요. 네, 족쇄 완전 족쇄. 그렇습니다. 갑니다. 아, 가야죠. 나주 평야 쌀이 한 마리야 고구마 계란 말이야 책 책 밀림의 여전사 니달리 하 올림픽 메달리스트 니달리 책 부르지 않는 적도 도망가는 적도 책 방심하지 마라. 아직 한 뿌리 더 남았다. 아, 비켜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올짝 가야 돼요! 움직여도 소용없다. 여기도 폴짝 촥! 폴짝 촥! 폴짝 촥! 환상적인 백도어 뻥뻥 뻥 촥!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소 늑대 코스프레까지 아우 인간과 쿠고 두 가지의 재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좋네요 네? 아 이번에도 미드로 가서 책 달리 책 달리 어떤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좀 인텔리 아 고학력 가방끈이 길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나가는 어머니가 너 공부하라고 뭐야 뒤통수 때릴 때 딱 막으면서 네. 어머니 지금 책 안 보이십니까? 책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게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공부다 그렇죠 네네. 어머니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아들 공부 더 하라고 고구마를 갖다 주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 책 달리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아 밟았죠 아 밟았죠 이미 이야 길이 어마어마하죠 벌써 벌써 지금 체력이 17, 3분의 1 달았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재기불능이라고 봐야 되나 재기 집 가야 돼요 이거 네네네 집 가야 돼요 가야죠 컴백컴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거칠은 인생 속에 집 가야 돼요 어? 미쳤나 블리츠 무슨 팩이죠? 어? 어? 저만 써버리죠 그냥 아, 봐주나요? 에이 그냥 봐주죠 이거 아이 너무 봐주셨다 너무 봐주셨다
너무 하셨다. 너무 티났어. 너무 티났어. 책! 책! 아, 그럼요. 너무 봐주셨네. 아, 소름 돋았어요, 방금. 저 나도. 아, 그러니까. 나주평야. 미드 가야죠? 아, 가야죠. 예, 네, 미드 가야 해요. 네. 가면 미드 가야 해요. 가면 아리기에.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책달리의 강력함을 보여드리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책을 갔을 때 네. 상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망했으니까 모아님이 도식으로 가는구나 네. 라고 하지만 방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아님은 도가 아니죠. 그렇죠. 유치였어요. 이런 것까지 다 계산에 넣은 겁니다. 굉장히 계산된 플레이예요. 요파는 그럼 좀 CS 좀 제대로 제가 한번 먹어볼까? 아이 맞아. 아, 일부러. 아 그럼요. 굳이 바보인 척 하시려고. 그럼요. 매자리를 가기 위한. 헤헤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저 바보 이러면서. 실제로 왕 중에서도 살기 위해서 바보 연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왕이 있죠? 글쎄요. 어떤 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르반. 자르반 있죠. 그럼요. 자르반이 되게 바보인 척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기창도 쓰면은 가끔 실수 아이템가 있어요. 그게 다 바보 연기. 그렇습니다. 날 가두어 둘 순 없어. 어? 어 이제 아 원래 이렇게 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요. 매우 애들 일부러 받아주신다. 아, 다이브 유도하려고. 그럼요, 그럼요. 너무 티나신다. 욕하는 거죠? 에 너무 티나신다. 어 좋아요. 이제 뭐 아리는 이제 죽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지.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지. 에이 끝났네. 에이 바보 연기 속았네. 아리 잡고 싶어가지고 매혹으로 앞으로 당겨지고 끝났네. 아, 야 연기 봐. 아리가 왜 빠르게 전멸을 쓰지 못했냐. 제가 그 전멸을 예측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창을 뒤로 써놨었죠. 그렇죠. 갈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전멸 쓰면 그 창에 맞아야 되고 안 쓰자니 어차피 맞아 죽고 네. 그럼 차라리 아트록스에게 키를 주자 응응. 이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벌써 아리의 눈물이 저 바닥에 흥건해요. 아 그럼요. 이제 말랐겠네.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네네네. 네 말랐어요. 말라깽이. 아 바보 왔다 바보. 원조 바보. 에이, 바보니까 이렇게 맞아주고. 네? 에이 이거 못 잡죠 못 잡죠 못 들어오죠. 발톱이건 창이건 네 목숨이 끝이. 바보지만 전 알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바보인 척.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계산된 플레이. 계산된 플레이. 아, 그럼요. 완벽히 바보인 척. 네, 여보,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자르반이 영구라면 니다리는 빗돌인 거예요. 그럼요. 더 바보. 더 맨더머. 그렇죠. 그 위에 단군. 그렇죠. 야! 아, 뭐 이건 뭐 이제 아리가 약간 눈치챌 수도 있어요. 어, 아리가 이제 바보가 바보 바보인가 여기...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럴 때 매혹 한 번 더 맞아 줘야 돼. 가서 맞죠, 일부러. 아리가 이제는 다 아리? 아니, 맞아 일부러 맞아 주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법이야. 어. 야, 깔끔하게 뭐 이건 블루까지 있기 때문에 뭐. 네, 뭐. 상대 블루도 뺏은 거죠, 이거. 그럼요. 다 예측된 플레이예요. 아리 막 바보 온다처럼 아리는 평강공주 아이디는 즐게망 왕들은 다 바보야. 그니까 어우 막 위협적으로 우왕 꽝 우왕 그때 투명 드래곤이 나타났다 꽝 꽝 아리 정신 못 차리네. 레벨 차이도 나고 큰일 났네요 이거. 어우 매우 또 바보 연기. 아 그럼요. 어 안 죽어요 이거. 어차피 오랩이라 궁도 없어요 아리. 아 라인 푸시. 아 이제 또 우리 바보 르바니 형이 또 한번 와서 얼굴 보러 얼굴 보러 와야 되는데. 이 바보가 그 바보냐? 이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아닙니다. 이 바보는 제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은바보가 네 바보냐?
아닙니다. 이 은바보도 제바보가 아닙니다. 제바보는 동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현이 또 바보 연기를 하다가 영화가 뭐?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죠. 흥행 잘 됐어요. 아, 그 정도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 바보 같다, 바보 같다, 바보 같다. 아, 예. 피해 주려? 아이, 뭐 이 정도야. 저 말부로 안 거신 거죠? 아, 그럼 맡겨 놓은 거죠, 블루. 에, 그럼. 아, 그럼 그럼. 맡겨 놓은 거지. 네, 그럼요. 원래 이렇게 맡겨 없을 때 돼야 상대에게 맡겨 놓고. 네. 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의 계산된 골드를 보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아, 벌써 소름 돋았어요. 제가 뭘 살 거라고 했었습니까? 책 달리. 바로 그 책을 위한 골드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모여지고 있어요. 네. 밥 한번 먹고 오면 되나요? 아, 그럼요. 지금인가요?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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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S 뭐 먹는 실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럼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서? 한번 넘어갈까? 넘어가죠. 아, 그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이렇게. 아, 깔끔하게. 소름 돋네. 아, 굳이 이런 기능까지 보여주실 필요 없는데. 아, 그럼요. 왔다 갔다 와리가리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이야. 상대는 저를 잡기 위해서 전멸을 썼다가. 그렇죠. 전멸을 낭비하게 되는. 네. 바로 그 기능. 만약에 니달리 강타가 들었을 때 바로 머프를 바로는 스틸할 때. 그렇죠. 저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넘어가기로 스틸하고 바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그렇죠. 와리가리 전략. 그래서 우리 SM의 이사이신 권보아양이 불렀었죠. 네.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날 슬픔 가려줘. 명곡이죠. 아, 그럼요. 보았나? 나를 보아. 더티? 더티? 아, 그건 홀스고요. 그러면 클리어? 그럼요. 그건 아~ 재열이고. 그러면 이건 뭔가요? 푸시? 아리 아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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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어? 금메달리스트. 아, 그럼요. 뒤에 있는 또 지나던 레이톤.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아까 그 레이톤. 아까 그 레이톤 아니야? 아, 그 지나다 맞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다른 지금 도민이 하고 있다던데? 응. 맞은 것 같던데? 야, 소름 돋네요. 진짜 이제 뭐 하냐?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아트로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도 하고 있겠. 롤 하는 롤. 그렇죠? 제 생각이 맞다면 롤이겠죠? 네. 체력 또 꽉 차있네요. 푸시해주고 이럴 때. 네. 아까 말씀드린 연 꽃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뿅. 이야, 깔끔해요. 바텀으로 로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타이밍에? 아, 로밍이라뇨.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밍은 외국 갈 때 하는 거지. 한번 가 줄까요? 핸드폰 로밍. 예. 로밍 서비스는 외국 갈 때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바로? 아, 바로 이제 바로 쓰? 바로 쓰나요? 창 바로 쓰나요? 그럼요, 이렇게 바로 쓰니까. 야, 바로 쓰 피하네. 둘 사이가 멀어지게 이렇게. 짜증 났어. 우리도 이간 지키지 마 이러면서. 그럼요. 이야. 그림 같네요. 예. 845 헤븐스. 하늘로. 845. 지금은 11. 그렇죠. 7-11. 7-11. 그래서 7이 항상 암마를 갈 땐 11시간 닫는. 단독 발언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아, 저는 7 말하고 7. 세븐 말고 세븐. 아, 세븐. 네, 세븐요. 1, 2, 3, 4, 5, 6, 7. 세븐 세븐. 세븐 11. 그렇죠. 세븐 11. 즐거운 세상. 그렇죠. 메자 스택은? 아, 지금 뭐. 아,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10, 10인가요? 아, 예. 그런 거 같죠? 예. 두 자릿수 같은데요? 제가 HD 화질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힐 필요 없죠? 줄 필요 없어요. 힐은 사치예요. 아트록스에게는 그럼요. 전멸 뺐고요. 야 낚시봐. 패시브 낚시. 그러면서 니달리오 한마음이 돼요. 이야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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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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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그네. 안 나오네. 그럼요. 버그네. 버그네. 지나가던 랜턴 맞았고요. 네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뭘? 어? 설마? 이야! 아 지금 또 데미지 풀로 다 들어왔죠? 이거 집에 갔다 와야겠는데요 바로스? 집에 갔죠 이미. 어? 바텀 가는데요? 아니요 이게 집을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렉이 걸려서 옵저버가 제 움직임을 따라오지 못하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니맵에 잘못 보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럼 직접 한번 볼까요 바로스? 아니요 아 지금 안 되는 거 아니 지금 아. 타워를 자 미드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끌어. 오! 야 도망가는 거 봐. 그럼요. 유염해요. 아리에한테 또 에? 킬 먹은 거 가서 또 이렇게 또 묻어가네. 네, 또 아트록스. 자르반 이렇게 또. 자르반 창 풀 데미지 넣고 또 집 가져.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르반. 버티팜이 너무 좋아요. 깔끔하게. 여러분도 레네톤 하실 때 아 레네톤이래. 리달리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석이에요 그야말로. 그럼요. 또 그 정석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딘 소드가 롤드컵에 직행을 했죠. 직행했습니다. 아니, 다 정석 덕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수학의 정석 보실 거예요. 명작이죠. 명작이에요. 정말 첫 소절 머리말을 읽는 그 순간부터 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지팡.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집밥. 네. 아, 집밥 먹고 싶다 이러면서. 집밥. 집밥을 그렇게 먹고 싶어. 군대 가면. 그러니까 집에만 그렇게 지겨운데. 근데 나이스 게임 TV도 집밥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요. 결국 타워는 깨졌습니다. 깔끔하게 밀었죠? 네, 1차 관문 뚫었어요. 어, 설마? 아, 그럼요. 야, 나 좀 잡아달라고 박수 치는 거 봐. 이거 설마? 설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야, 끝났네. 저, 아이고, 못 차리죠. 맞고 정신 못 차리네. 어떤 자르반이 정신 못 차? 바보니까. 자르반 선생 바보잖아. 원래 바보는 벽을 못 넘어요. 우리 또 갱마 병 못 넘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아 그럼요. 제가 못 봐가지고. 프로스 좋아하시죠? 저요? 네네. 아니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하시면 봐도 되고 좋아하시면 안 보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팀은 없어요. 응원하는 선수는 있습니다. 누구? 천주라고. 요즘 천주단이나? 아. 종교의 힘을 좀 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나이스 게임 TV의 김용생이 불교이듯. 네. 천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라네요. 아. 놀라운 사실 있죠. 네. 저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돌았어요. 사장님처럼. 큰일 났습니다. 바보들이나 걸린 거죠? 아, 큰일 났는데. 나도 바보 되는 건가? 결승 이후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돋아가지고 평생 안고 가야 된대요. 평생 안고 가야 된대요. 진짜로 홀수 형도 맨날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훌쩍거리고 기침하잖아요. 그냥 뭐 목 고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평생 안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 진짜 그렇게 됐어. 미치겠어. 평생 간다고요 이거. 못 고친대요. 전염도 아니고 원인도 모른대. 마치 내가 왜 나이스 게임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니까 원인을 몰라. 결과는 뚜렷한데 지금. 아 잠깐 여기 위에 뭐가 아 걸려 있었네. 잠깐 봤어요. 자 먹은 거죠 지금. 네네, 먹고 나온 거죠. 어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그럼요. 잊지 마라.